Les rêves des amoureux sont comme le bon vin. Ils donnent de la joie ou bien du chagrin. Affaibli par la faim, je suis malheureux. Volant en chemin, tout ce que je peux. Car rien n'est gratuit dans la vie. Aujourd'hui, nous allons manger des œufs. Nous, en tant que Coréens, nous ne pouvons pas manquer d'œufs. 숙소에서 나오면 이렇게 바로 에펠타워가 있는데 문제는 밑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위에만 보여. 그래서 저 뭐지? 약간 송신탑인가? 오늘은 브라우니를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프랑스가 초콜릿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그냥 카페에서도 초코가 맛있을 것 같아서 저는 브라우니를 시켰고, 남편은 오늘도 캐럿 케이크 당근을 시켰습니다. 당근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남편이에요. 파리에는 비둘기도 있지만 이게 무슨 새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은 이 새들이 있어요. 얘네 이름이 뭘까요? 참새 거대 버전인 것 같기도 하고.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백화점에 와봤어요. 갤러리 라파에트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한국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있어. 항상 궁전같이 항상 만들어놓는 것 같아. 뭐야, 버킨에다 셀린을 합쳐놨는데? 이렇게 하면 열이 나온다. 이게 그게 있네요? 이거는 트리오페 백에다가 버킨을 합쳐놓은 것 같아. 저는 왜 이렇게 똥똥한 게 많은지? 뭘 많이 넣고 싶나 봐. 이거 우리 공장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느낌 되게 비슷해. 오. 저 딱 그렇잖아. 그렇군요. 자, 가격은? 아, 1490달러. 그러면 유로에서 40% 21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와, 210만원. 근데 이 정도 해야지. 여기는 빵을 더 좋은 걸 주는 것 같아, 딴 데보다. 첫 번째 메뉴는 꽃 장식이 되어 있는 아르골라 샐러드예요. 여기 진짜 빵이 맛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맛집은 빵이 맛있다고, 식전 빵부터 다르다고 하더니 진짜 맛집인 것 같아요. 메인 요리는 이거는 아귀 요리래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고기 요리를 시켰어요. 그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저는 파리 와서 조금 놀란 것 중에 하나는 파리 사람들 근데 진짜 그 스타일이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 게 제가 이렇게 매장 들어갈 때마다 저를 이렇게 스캔하는 게 느껴져요. 여자들끼리 그게 있거든요. 스캔하는 거. 아, 뭐 들고 있나, 무슨 옷 입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거를 촤악 하는 그게 느껴져요. 오. 그래서 아마 좀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느끼는 게 그래도 우리가 좀 깔끔하게 입고 다녀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방도 막 스캔하고 좀 르메르는 그렇게 고가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조금 뭔가 이렇게 약간 이 가방 보고 좀 덜 친절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 그래? 네. 뭐 식당 갈 때 이럴 때는 상관없는데 뭔가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백화점 같은 데 가거나 뭐 여자들끼리 만날 때나 좀 고급 상점? 뭐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차라리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 느낌이 파리에도 있다는 게 알까? 신기한 것 같아요. 파리 사람들은 왠지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여기도 그렇잖아요.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아, 덜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고급 상점으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한 것 같고 확실히 명품의 나라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 신경 안 쓴다는 거는 중산층 기준인 것 같아요. 그 왜 뭐 아무도 뭐 안 들고 다닌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 거리에 와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뭐 하는 데일까? 여기 본사인가?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뭐 이렇게 들어오라는 느낌이 아닌데. 치마 입고 허리 잡아주고. 어렸을 때 이렇게 모습이랑 이런 거 좋아했었다. 아,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 이거 되게 예쁜데? 이거 우리 스커트 같다. 외국인들 눈에도 한복이 예뻐 보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한복 같아, 이거 사실. 이렇게 앞섬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그리고 이 쉐입도 이거 뭔가, 그치? 두 번째 숙소입니다. 뭔가 파리지앵 감성이 아주 물씬 느껴지는 그런 곳이죠. 여기는 거실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고 개인적으로 이 거울이 있어서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거울 너무 예쁘죠? 그리고 지금 짐을 좀 싸놓은 게 있고요. 여기 부엌 공간도 있어서 뭐 밥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짜자잔, 여기 안에는 또 침실이에요. 침실에도 이렇게 빛이 다 들어오고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침대에도 이렇게 뭔가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위에도 또 침실이 있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위에도 갈 수가 있고 또 여기는 짜잔 이렇게 화장실이 굉장히 넓고 빛이 아주 밝게 들어와요. 그래서 뭐 메이크업 할 때나 이럴 때 답답함 없이 할 수가 있고 샤워실도 굉장히 쾌적하고 엄청 넓더라고요. 짜잔, 오늘의 OOTD도 알려드리자면은 오늘은 소피아 카멜 코트를 입었어요. 근데 안에 엄청 많이 껴입었거든요. 제가 어제 약간 너무 급하게 음식을 먹었는지 체해서
살짝 오한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진짜 제가 갖고 온 거의 모든 옷을 다 껴입었어요. 그래도 이 소피아 코트가 워낙 널널하다 보니까는 다 들어가더라고요. 편하게 다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가방 메고 부츠 신고 나가볼게요. 맛있는 아침 식사 맛집이 있다고 해서 알았어요. 정말 이렇게 안쪽이 안 보여서 그냥 봤을 때는 식당인 줄 전혀 모르겠는데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디카페인으로 시켜봤어요. 그래놀라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은 좀 건강하게 먹어보려고 과일이 이렇게 듬뿍 담긴 그래놀라를 시켰고, 이게 살구잼이래요. 살구잼도 맛있을 것 같고, 이렇게 시리얼도 안에 들어있고, 이건 요거트입니다. 프랑스가 전반적으로 유제품이 좀 맛있더라고요. 요거트는 안 먹어봤는데 무슨 맛인지 궁금해요. 맛있지? 진짜 건강한, 달달한 냄새를 유제품이 이게 요거트가 상큼한 맛. 완전 내 취향인 것 같은데? 토마토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 안에 생선이 굉장히 맛있게 양념이 되어서 갈레트 안에 들어있습니다. 맛있겠다. 엄청 맛있다. 이거 한국에서는 못 먹어보는 맛이야.